활기찬 하루를 엽니다. 낭낭할배, 낭낭할매님 안녕하십니까? 낭낭108세 박민영입니다. 오복 중 하나가 치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잇몸이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잇몸병에서 해방되는 법, 우리 낭낭 리포터 선민지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민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제 매력이 웃을 때 보이는 이 선홍빛 잇몸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낭낭할배 할매님들의 이 건강한 잇몸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선홍빛 잇몸 네. 참 부러운데요. 이런 잇몸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잇몸병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저도 사실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데요. 이거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까요? 벌써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 그러면요. 네.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이가 드시면은 그것이 빈도가 더 자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자꾸 큰 병이 되니까 네. 가급적이면 빨리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잇몸병 하는데 정확하게 잇몸병이란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잇몸병은 이제 되게 생각하게 되는 잇몸의 표면에 네. 아까 선홍색 잇몸 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잇몸 그것에만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이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대개 그것이 잇몸병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는 않고 그 잇몸 하방부에 보면 뼈가 있어요. 단단한 뼈가. 네. 그 하방부에 있는 잇몸 뼈가 없어지는 것은 치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 합해서 저희들이 잇몸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주염에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도 같이 해야 되겠어요. 자가 진단법은 증상을 우선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치주절제 할 때 피가 조금 묻어서 나오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하얀 치약의 거품이 아니고 피가 조금 묻어서 나오는 것 같으면 염증이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사과를 딱 깨물어서 먹는데 사과에다 피가 이렇게 비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묻어나는 경우? 조금 진행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식사하고 나면 욱신욱신해요. 기분 나쁠 만큼 욱신욱신해요. 저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벌써 치주염이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 옆으로 쓱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 입냄새. 나 지금 미인인데 지나가서 숨만 쉬도 냄새 나는구나.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구나. 상당히. 네. 가끔 또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해요. 그런데 붓고는 부어서 병원에 가야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언제 그렇다는 듯이 싹 없어집니다. 그게. 네. 그럼 또 안 가게 돼요. 치과에.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긴 휴지기가 있고 짧은 며칠 동안 악화기가 있고 긴 휴지기가 있고 또 짧은 악화기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병이 잇몸병인데 그때 정도 되면은 또 뼈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가 흔들흔들해요 이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내가 흔들어봐도 흔들리는 것보다 이거는 뼈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술을 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진행이 한번 시작하면은 소위 옛날에는 뭐 같이 중단 없는 전진이 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꼭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잇몸병이 생겼을 때 이 잇몸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다행이네요. 오늘 네.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TV를 보시면서 그거 하나는 건져야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적어 놓으세요. 네. 연필로 적어 놓으세요. 네. 제 첫째는 정확한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칫솔질. 그냥 칫솔질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칫솔질을 해야 된다. 두 번째도 정확한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칫솔질이 정말 네. 중요한 거군요. 세 번째도 정확한 칫솔질. 만약에 그 세 번 똑같으니까 네. 하나 더 넣자. 네. 뭐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닦고 있는 건지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네.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하는 거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 검사를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를 잘 닦는 방법으로 333 법칙 아시죠? 네. 그거 많이 실천한다고 하는데요. 이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또 3분 동안 양치질 하기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또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아주 잘 지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아 건강을 위해 333 법칙을 잘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3년째 이 좋은 건강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는 바로 서천군인데요. 이곳 보건소에는 지금 우리 낭낭할배 할머님들이 모여 계시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보건소에 왜 함께 모여 계신 거죠? 네,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치아 건강송을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래가 정말 신나는데요. 아, 아주 신납니다. 네. 와, 정말 가사가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네. 담당자분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예,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치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치아송 연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 다들 모여서 다과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서천군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아 건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치아 관리법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기다 보니 올해엔 마대 1, 2 마을이 이 좋은 우수 건강 마을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90이 다 되셨는데 이렇게 너무 잘하셔. 어떤 건가요? 아이고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많은 분들은 내년에 건강하셔서 다시 한번 예 치아송 참석하셔서 건강해지시게요. 아, 그런데 할머님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 압니다. 어머, 간식을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하시는군요. 네, 뭐 닦고 닦고 또 닦고 이 낭낭 할머님들의 사전에 플라그란 없습니다. 와, 정말 깨끗이 양치하시는데요. 또 바로 양치하세요? 네. 그럼 하루에 양치질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은 하죠. 치아송 배우고 나서 더 이제 열심히 하죠. 하루에 그전에 두 번씩 했는데 그냥 지금은 세 번. 와, 정말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네요. 이제 네. 이 닦는 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하루에 꼭 이를 세 번 닦아야 하나요? 전 이게 항상 궁금해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드십니까, 식사를? 저 밥 두 번 먹어요. 그럼 두 번 닦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하시면은, 네. 아까 그 할머니들 네. 하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뭘 드시자마자 빨리 가서 칫솔질 하는 거. 네.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래 있다가 칫솔질 하는 것보다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이내에 칫솔질 하는 게 좋고, 횟수로 본다라면은, 네.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요? 자기 전에. 왜요? 대개의 자기 자는 그 수면 시간 동안에 세균들이 번식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수면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칫솔질을 하루에 세 번이라고 이야기는 대개는 이제 그 국민 보건을 그 계몽을 위해서 하긴 네. 하지만은 꼭 첨가를 하고 싶은 것이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더 닦으시라는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사실은 이를 뭐 자주 닦거나 많이 닦으면은 이가 닳는다라는 말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상관없나요? 이가 닳죠. 네. 그래서
이름 많이 닦으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닦으세요. 그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이렇게 찬바람만 나도 오 시다. 네. 굉장히 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틀림없이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깔끔뱅이라고 그러는데 네. 칫솔질을 해서 음식물이 다 없어졌는데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가 닳아서 상하세균이 거의 세관이 노출될 만큼 되면은 그다음에는 그 과민증이 생기고 그것이 심하면 나중에 신경염까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본인 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닦고 할 수 있으면 적게 닦는데 다 음식물이 제거된다면 바로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입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민지 씨가 이 세균 양치하기 전과 후 세균 번식률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연 입속에 세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전과 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칫솔질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치하기 전 입속에 있는 세균을 검출해봤습니다. 세균이 많이 나올까요? 보시죠, 한번. 네, 지금 저렇게 현미경 통해서 보는데요. 어머, 저게 다 세균이에요?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움직이는데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인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인 것들이 구강대에 있는 세균들이에요. 이렇게 많다고? 네, 여기 이렇게 긴 것도 보이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움직인 것들도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잡냐 이제? 이번에는 할머님의 입속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아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음식물 찌꺼기들이고 조그만한 세균들도 보이고 이렇게 길쭉한 세균들도 보이시죠? 입속에서 유유히 수영하는 세균들을 본 우리 낭낭할배 할머님들 열심히 양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양치를 하면 세균이 많이 줄어들까요? 이 양치를 하고 다시 입속에 세균을 검출해봤는데요.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움직이는 세균도 있긴 한데 양치질 하기 전에는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덜 있긴 하거든요. 네, 양치 후 세균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세균이 좀 남아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양치를 해야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